장떡됩니다.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.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이거 꼭 사야 됩니다. 드랜데거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죠. 오늘은 베이블레이드. 사실 출시가 된 지는 좀 됐는데 저는 이제서야 구했습니다. 친구가 일본 간다길래 야 친구야 나 갖고 싶은 게 있다. 어제 막 연락이 왔습니다. 드랜소드에 이은 드랜데거 BX20번 이제 한국판도 좀 있으면 나중에 출시가 되겠죠? 여기에는 드랜데거를 포함해서 샤크엣지, 나이트실드 이렇게 총 3개의 베이가 들어있습니다. 제가 요즘에 베이블레이드 배틀 하러 대회장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. 우리 대회 또 열리면 같이 배틀업 하시죠. 베이블레이드 X 요즘에 덕대 실력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와우. 일본 퍼크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띵띵띵 투게신 꽃샵 짠. 와 블레이드 레쳇 비트 샤크 엣지 나이트 쉴드. 와 여기 또 역시 베이블레드 하면은 다음 신제품 또 이렇게 비공개 블라인드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? 이거 무려 피닉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. 진짜다? 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드랜데거 파란색이고요. 샤크 엣지 그린색 나이트 쉴드 퍼플색. 와 일단 샤크 엣지랑 나이트 쉴드는 기존에 있던 거고 와 요거 야 이거 날이 5짜리는 처음 보는데? 아 5에 80입니다 5에 80 드랜데거 블레이드 기존에 드랜소드는 이 날이 3개였는데 요거는 날이 6개로 바뀌었습니다. 4에 60 이 색깔 조합이 진짜 이쁜데? 멋져. 자 그리고 신규 파츠 야 이 러쉬 비트입니다. 새로 나왔는데 기존 비트와 비교해보고 있는데 와 요 길어졌고 그리고 지름이 좁아졌습니다. 얇아졌어요. 이 끝에가 얇아졌습니다. 그리고 요 기어가 보통은 기어가 12개인데 요거는 기어가 10개로 기존의 12개 때보다 스태미너에 유리하다고 합니다. 기존의 드랜소드보다 날이 많아져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샤크 엣지 오 드랜데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3 2, 1, 고! 슛! 와, 이 공격형 베이들은 상대방의 베이를 빨리 쳐내가지고 오버시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래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돌려본 결과 이렇게 슛을 할 때 평평하게 하는 것보다 기울여서 슈팅을 하는 게 공격형 베이들은 많이 유리하더라고요. 기울여서 3, 2, 1, 고! 덱세트에 같이 들어있는 나이트 실드와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고! 집에서 평소에 혼자서 할 때는 아무래도 혼자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잘 안 나거든요. 대회장 같은 데 가보면 오버가 정말 다들 풀슈팅을 하기 때문에 오버 피니시가 정말 많이 납니다. 아 그 부분이 좀 아쉽네. 자 그린 샤크 엣지
플랫비트입니다. 3, 2, 1, 9. 슛! 와우! 두 개도 한번 해볼까? 자, 3, 2, 1, 9. 슛! 슛! 제가 기다리고 있던 배틀. 드랜 대거 대 드랜 소드. 3, 2, 1, 9. 이게 둘이서 푸쉬팅으로 동시에 돌려야 이게 진짜 그립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3, 2, 1, 고! 오, 2, 1, 고! 뚫고 나가버렸어! 드랜데고. 3, 2, 1, 고! 제가 꿀팁! 이 대회장에 가니까 베이블레이드 X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 런처에서 돌릴 때 잘 못하면은 요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? 자, 왼손으로 이렇게 잡죠?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기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베일을 요렇게 잡습니다. 요렇게 엄지손가락은 여기, 그리고 검지랑 중지는 약간 바깥쪽으로 나오게, 그래서 요걸 끼우고 돌린 상태에서 잡습니다. 살짝 손으로 잡아줘요. 요렇게. 그리고 내린 다음에 요거를 땡길 때 요걸 딱 놔주는 거죠. 잡고 있다가 땡길 때 땅! 이게 약간 기울여서 쏘려고 할 때 이게 베이가 살짝 돌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요걸로 중지로 살짝 손을 댄 상태에서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땡길 때 중지를 뚫는 거죠. 근데 손가락이 짧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안 되겠네.